스텝도 중요한데 그냥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이드 한번 밟고 왼발 잡은 상태에서 타이밍 기다린 다음에 칠 때 오른발이 나와요. 사이드 밟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오는 타이밍에 돌려서 발. 그래야 힘을 더 멀리 줍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변두리콕 변두리입니다. 여기는 저 처음 보는데 누구시죠? 아, 저 여기 귀한데 온 누추한 또 안아줘라고. 네. 제가 좀 유튜브 좀 시작해보려고. 아, 이제 좀. 아, 예. 아, 네. 제가 지금 인기가 별로 없는데 사람이 잘 몰라요. 네, 근데 제 구독자 좀 뺏어가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빨라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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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자, 저희가 누구랑 우리 레슨을 하죠? 아, 저희. 포천의 장인, 명인. 네, 포천의 민턴도사. 네, 포천의 네. 민턴도사, 저희 정미 코치님하고 네. 같이 원탁 코치라고 또 소문나가지고 네. 제가 네. 또 배우러 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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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그 표현이 너무 식상해가지고 포천의 금메달 코치다. 아. 포천의 금메달 코치, 네. 우리 정미 코치님 모시고 오늘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끝입니까? 네. 끝입니까? 네. 포천의 명물 정민 코치라고 합니다. 아, 본인 입으로 본인 입으로 자기 본인이 명물이라 했어. 어, 되게 진기한 상황이에요. 네. 네. 오늘 뭐죠? 오늘 메뉴. 오늘 메뉴는 네. 백클리어입니다. 아, 백클리어. 네. 백클리어 좀 치시나요? 백클리어요? 네. 제가 네. 잠시만요. 네. 멘트를 준비 못했거든요. 네. 자, 잠깐만요. 네. 10초만 기다려요. 10초만. 네. 아, 이거 바로 나와야지 이런 거. 방송하는 사람 말이야. 어? 아, 끝 됐어. 시간 모아졌어. 자, 백클리어. 저희가 모인 분들이 사실 백클리어를 잘 많이 못 치세요. 그렇죠. 네. 짧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백클리어를 길게 보낼 수 있는지. 아... 네. 백클리어를 보내고 수비할 시간을 버는 거죠. 아... 그래서 그거를 오늘 배워볼까 합니다. 아, 그렇죠. 백클리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제 어떤 부분이? 백클리어 할 때 대부분 네? 정면 보고 치시려 해가지고 팔만 가시는 분이 많은데 확실히 등이 보인 상태에서 돌아와야 공을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아. 몸이 안 틀어진 상태에서 팔만 가면. 아, 잠깐만. 아니, 저번에 이게 자꾸 왜. 우리 내 방송이야, 이거. 어? 한적이다. 아니, 본인 방송은 잘하고 내 방송은. 뭐가 치하네? 한적이야. 자, 이어서 자. 자, 등을 보이고. 네. 등을 보인 상태에서 돌려서. 자, 주비자 자세에서. 네. 라켓을 돌리고 치기 전에는 손목이 위에 있어야 돼. 라켓은 밑에 있고 아~ 이 상태에서 공을 때려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어깨 먼저 치시면 공을 여기서 치는 거거든요. 항상 돌려서 나왔을 때는 손목이 위에 있고 라켓 헤드가 내려간 상태에서 땅 치고 땅. 돌아와. 아. 등을 보여야 되군요. 네. 등이 보여야 돼. 아~ 대신 시선은 네. 셔틀을 보고 돌아올 때는 네. 면이 저기 옆에. 아, 면이 여기 옆에 보고 있어야 돼요? 네. 정면에서 어. 치기 전에 네. 뒤를 봤다가 치고 나서는 옆에 보는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정면 이렇게 네. 아, 옆을 봐야 되군요. 네. 네. 그럼 한번 우리 정면 코치님 한번 네, 수범 한번 보여주시고 저희가 따라서 해봅시다. 아, 네. 네. 자, 출발. 출발.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았어. 오늘 개그보드 진짜. 아, 좋았어. 좋았어. 아, 이제 스텝도 중요한데 그냥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사이드 한번 밟고 왼발 잡은 상태에서 타이밍 기다린 다음에 칠 때 오른발이 나가요. 사이드 밟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오는 타이밍에 돌려서 발 같이. 그래야 힘을 더 멀리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립은 이제 완전히 백핸드를 잡는 게 아니라 살짝 모서리를 잡은 상태에서 손목이 나와야 돼. 너무 백을 잡아버리면 각도가 잘 안 나와서 살짝 모서리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손목 치고 나서는 정면. 네.
이렇게 하면은 백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굳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밀린 것만 사이드 밟고 빵 쳐야 되는데 굳이 여기 온 거를 백으로 잡으면은 늦추기만 하고 그냥 바로 발 바꿔서 치는 게 훨씬 나아. 나, 세레스. 손목 꺾인 상태에서, 그렇죠. 그냥 안 꺾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스톱 했을 때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치고 꺾여 스톱 때리고. 그렇죠. 왼발 기다려 놨다가 오른발. 지금 여기서 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손목 위에. 손목 위에 있을 때. 돌려, 아이, 쏘리. 다시. 돌려놓고 위에서. 근데 스윙 그냥 가는 대로 아니야. 끊어야 돼. 임팩트 있게. 땅. 그렇지. 더 끊어봐요, 손목. 치고 나서 떨어지는 거지. 그냥 같이 끊는 게 아니에요. 스윙 돌려서 여기 치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지. 다 세게 치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 칠 때만 힘주면 돼요. 그렇죠. 뒤에 보고 있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왼발 잡아놓고 기다렸다가 오른발 다시 하나